지저귀는데 내님은 오시지는 않고 어둠만이 짙어가네. 내님은 바람이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동갑내기 팀의 멋진 무대였습니다. 이런 무대가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. 이 두 글자로 이 무대를 표현한다면 열창. 엄청났습니다. 이 에너지는 정말 여기 일산 이 스튜디오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아니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모든 분들한테 이 뜨거운 열창이 전해질 거예요. 아 이런 멘트. 예.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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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갈 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곡이에요. 이 곡이 그 염려에 비하면 두 분이 보여주신 것은 훨씬 뛰어넘어서 좋은 무대를 보여줬어요. 너무 잘 들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대를 바라본 내 모습 그대가 바라본 내 모습 내 미래를 걷어버리고 그대의 그 손을 잡았어 이른 아침에 술 마친 듯 어린 사랑이라고 해도 마치
빛이 불꽃 같아 보여도 A step in step and back 그대와 나 사이 우리 둘 사이 사랑을 찾을 수 없는 거라면 이 넓은 세상에 어느 곳에도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거 My dream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군요. 저는 이 프로 심사위원 안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정말 스타일이 완전히 또 달라서 두 팀이. 그 두 분이 사실은 지난 라운드에서는 보류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로 합격이 된 일종의 기사회생한 분들이잖아요. 네. 그런 게 전혀 상상이 되지 않고 마치 무슨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자라서 태어났는데 올림픽 뭐 장대 높이 뛰기 세계 신기록 세운 것 같은 그런 거를 눈앞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정말 후련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저는 69호님이 뭔가 저런 끼를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왜 무대에서 보여주지 않으시지? 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걸 오늘 봤어요. 그리고 또 우리 42호님 네. 너무 섹시하세요. 진짜 감사합니다. 그 두 분의 호흡이 진짜 다 한 예. 무대였던 것 같아요. 진짜 너무. 우리 민호 심사위원님도 지금 뭐 자세가 뭔가 좀 달라졌어요. 정말 미쳤습니다. 예. 오늘 처음 나왔어요. 미쳤습니다. 여태까지 최고의 퍼포먼스 팀이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근데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어떠한 가창이나 구성이나 뭐 무대 매너나 1라운드에서 봤던 모습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셔가지고 그리고 두 분 다 사실 1라운드에서는 보컬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했었죠 보컬이 조금 퍼포먼스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예. 보컬에도 두 분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구나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그것이 느껴져서 네. 잘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거 추가 합격을 통해서 2라운드까지 올라왔지만 최고의 극찬을 받으셨습니다. 네. 네. 귀여워.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야!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난 다시 잠들고만 싶어
숨이 사라지는 날 세상은 더 아름다울 거야. 절망 상처 상처가 사라지는 날 세상은 더 아름다울 거야.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엔 다 잡아먹겠다.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.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. 깨지 않을 것만 같아. 난 다시 꿈에서 깨어나 세상을 마주할 때 초라한 내 모습에 모든 게 다 미워져. 한숨이 사라지는 야 이거 저 개인적으로 보면서 선생님 이거 리메이크 하셔야겠는데요. 어 이런 마음 뭐지? 와. 아 저는 이렇게 제 노래를 무대를 보는 게 전 정말 손꼽을 만해요. 그런데 그것을 또 심사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.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긴장했는데 긴장을 싹 날리게 했어요. 제 노래 같은 느낌이 없었어요. 여러분들의 노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다 돋보였고 정말 좋은 무대였습니다.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냥 무대 보는 내내 사실 저는 저도 듀오잖아요. 저희가 사실 새로운 듀오가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. 항상 가만두지 않겠다고. 제가 항상 이렇게 신인이 나온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데 너무 이 컨셉으로 그대로 계속 앨범을 내셔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 저 진짜 강추해드리고 싶고 뭔가 이게 그 아이돌들한테 그 덕질을 한다고 하잖아요. 예. 이 덕질을 왜 하게 되는지 알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. 제가 아니 본인도 아이돌이잖아요. 아니, 이게 뭐냐면 이걸 보고 다른 노래도 시켜보고 싶고 이 노래도 보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지금 들어가지고 바람 불던 날 밖을 보면 바람 사이로 네 모시네. 힘든다면서 저 멀리로 가니 내가 보고파 오시는 이별 후에 사랑은 다시 피어나나. 불러도 불러도 대답이 없던 당신.
열창이었던 불꽃처럼 무대. 아. 파워가 진짜 대단해. 마지막에 전조 됐을 때는 소름 쫙 돋았어요 정말. 와. 이 노래 연습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. 이게 너무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. 왜냐면 피치가 너무 높아서 몇 번 연습하게 되면 분명히 또 에너지 다운되고 다운될 텐데 그래도 두 분이 합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공들이고 연습했을 텐데 그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. 그리고 충분히 그 연습한 만큼 좋은 무대 봤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.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조금 전에 그 아담스는 귀여움의 상징이었다면 이 두 분은 뿜어내는 마성이 뭔가 그 판무파탈 두 명의 아름다운 여성이 무대 위에서 노래하면은 예. 저런 무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예. 느낌을 확 뿜어줬어요. 예. 그런데 이 두 분은 그 이선희 선배님의 무대 가창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확 뛰어넘는 뭔가를 기대를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. 저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냥 막 여기 천장을 뚫을 기세로 두 분이 합을 주고받으시는데 거기서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마지막에 다물고 계셨는데 다물고 있었네. 아니 무대를 보셔야 저 저를 왜 보세요? 아니 너무 꽉 다물고 계셔서 본 거예요 제가. 저 보지 마세요. 아무튼 와 넋을 놓고 보게 될 정도로 뒤에 파워풀한 무대가 인상적이었어요.